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교 성세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고 한번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곳 첫째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차례 늘 강조하는 지점이지만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애를 쓰고 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행위적으로도 깨끗하고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어디서 녹아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과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증명이 되어야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한다면 관계의 목적이 있고 그 관계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잘 지내라, 재미있게 지내라, 친절하게 대해라. 뭐 이런 건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진짜 그 관계의 목적과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감정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 안에 모든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아우르는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이 것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이제 하려고 하면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움은 냅도도 잘 돼요. 그래가지고 미움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달라고 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랑은 아무리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이 잘안 된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왜 그런 거냐면 그런 놈을 만나서 그래요. 그런 놈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냥 좋아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면은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내 감정으로는 얘가 절대 안 품어지는 상태라는 그 얘기잖아요. 내 눈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놈을 만났다. 진짜 안 품어지는. 내 성격상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싫은. 같이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사랑해야지. 내가 크리스천인데 사랑해야지.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거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랑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너무 괴롭고 치열하고 어렵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차라리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말씀을 남겨 놓으셨어요. 다른 거 모든 계명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냥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없었으면. 그 보기에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 그 인간 멀리 해도 괜찮아요. 야, 그러니까 피해 다녀도 괜찮은 거죠.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지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이 말씀을 남겨놓으시는 바람에 막연한 부담감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멀리 하고 싶은데 가까이 차마 가기는 싫어. 근데 아주 멀리 하자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 진짜 어렵고 이건 정말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찾아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을 주세요. 그래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구하는데 이상하게 이걸 원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사랑을 안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넉넉한 사랑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에 반응을 잘안 해주시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너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진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은요, 여기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온전한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못 하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아니 그거 힘든 거 아니야. 넌 이미 너무 잘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풀어서 설명해 주신데 보세요.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아니 만약에 맥락이요.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거였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다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이웃을 너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초점과 모든 에너지가 다 어딜 향해 있냐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한 누구도 이 사랑 누구에게도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짜투리의 사랑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남은 그 짜투리의 사랑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줄라 하니까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넉넉하지도 않은 걸 나누어 주는 느낌이에요. 나도 나를 사랑 제대로 못하고 나도 잘안 채워졌는데 누군가를 살라,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냥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밑에 있는 꾸정물까지 다 끄집어내서 약간 주는 그런 느낌과 정서가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데 그 온전한 사랑이 이미 너에게 있고 그 사랑을 할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너 안에 이미 있어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너일 뿐이야. 너가 너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의 대상을 바꿔라. 넌 사랑의 대상만 바꾸면 되는 거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사랑의 대상만 바꾸기만 하면 마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했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사랑의 대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또왜안 되냐? 내가 만약에 온전히 사랑하는 나를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온전한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죠?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요? 누가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나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살아왔었던 세상이 그러한 터라 하나님의 사랑도 약간 조건부일 것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나를 그렇게 움켜쥐고 있지 않으면,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도 날 사랑해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막연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있는 건 최소한의 사랑은 확보해놓고, 그거에서 남는 걸 떼어서 줬었는데, 근데 이거 온팡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다른 일을 사랑하라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게 죽고 나면 난 누가 사랑해요? 그렇게 죽고 나면 나는요? 나는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주나요? 누가 나를 그렇게 챙겨주나요? 이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옮겨,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서로를 챙겨주거나 아껴주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서로 더 고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챙겨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짙어질수록 자기의 사랑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나눠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줄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세요?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 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사랑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흘러 들어오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사랑을 딱 가로막고 그걸 다 그냥 흘려보내 딴 데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게는 들어오지 않고.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가 어떤 사랑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 확실하니까. 그래서 고그 상태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 다른 너 정신 차려 너 빨리 네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돌이켜가지고 이웃을 사랑해? 책망하시거나 몰아붙이시는 게 아니라 이미 너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너 스스로를 그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스스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힘주고 있지 않아도 돼. 그 사랑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내가 너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이미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너 스스로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돼. 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누군가에게 줘도 돼. 흘려 보내도 돼. 왜냐하면 이게 충족이 되지 않는 한못할 텐데 충족되지 않는 내가 이걸 놓는 순간 아무도 날 사랑하지 못할 거라는 사랑하지 않아줄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걸 놓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괜찮아 흘려 보내. 너거다 가져가도 돼. 너거다 나눠줘도 돼. 왜냐하면 너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내가 너를 향한 사랑, 온전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 그거 이제 놔도 돼. 괜찮아. 집착하지 않아도 돼. 이 말씀을 들려 주시는 듯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요.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를 다 사랑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가 가서 친절하게 정중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누구만 내가 원하고 잘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모든 사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한 사랑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충족이 돼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충족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사실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모난 사람을 만난 든 사실 뭐좀 어렵긴 하죠 음 명치를 참세게 때리고 싶은 생각이 가끔 왕왕 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 그런 화가 잠깐 찾아 들어올 수도 있고 짜증이 좀날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왜냐면 사랑받으려고 한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없는 와중에서도 나눠 주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그 넉넉한 사랑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놔. 너가 이렇게 움켜지고 있었던 그걸 좀 놔. 놔도 돼. 이걸 놓는 순간 마치 물길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을 때 수문이 열리듯이 이제 내게로 큰그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그 스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그 온전한 사랑. 근데 적당히 흘러들어오고 어중간하게 흘러오다가 말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나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계속 흘러들어오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뭐 아낄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필요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해 이게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넉넉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려는 자가 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율법의 억매인 삶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나면요 그 외에 해라마라할 필요가 없어요. 넘쳐서 그냥 흩뿌리고 다니는 거야. 가져가라. 왜냐면 난 내가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어. 왜? 난그 온전한 사랑을 이미 받았거든.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거든. 이것을 받은 자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온전한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내가 나를 굳이 집착하고 나를 붙들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랑을 흩뿌리는 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율법으로서 부담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너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흘려 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으로 듣기 시작하면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할수 있는 사랑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걱정하지 마 너가 받을 사랑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 넉넉한 사랑 준비해 놨으니까 너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누구에게 흘려 보내도 돼 이 온전한 사랑 안에 푹 잠기시는, 이 온전한 사랑을 먼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